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제가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 때 들려드리면 좋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. 제가 종종 낭독을 했어요. 그 요즘 스푼이라는 어플 아시죠? 저는 이 스푼을 2015년에 처음 이용했었는데 제가 핀란드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좋은 시를 읽어서 구독자들에게 낭독해주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습니다.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에 들려드리면 좋을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너를 위하여 라는 시고요. 김남조 작가님이 쓰신 시입니다.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. 가만히 눈을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.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,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람.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.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따준 사랑만을 기억하라, 나의 사람아.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무리 보듯 너를 본다.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, 나의 사람아. 네, 바로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는 시였습니다.